안녕하세요. 포도콜리 보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포도콜리 애들한테 간식이 사라지는 마술 2탄을 준비했어요. 이제 제가 오늘 보여줄 간식이 사라지는 마술 2탄은 어떤 거냐면 간식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고요. 이제 얘네들이 간식이 들어간 종이컵을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간식이 사라질 거예요. 그 마술의 해법은 영상 뒤쪽에 있으니까 해법이 뭐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뒤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포도콜리 애들의 반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대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래서 간식을 두 개를 준비하고 또 오늘은 일단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간식은 조금 긴 간식,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말린 걸 준비를 했고요. 간식을 두 개 다 놓고 종이컵을 덮은 다음에 간식을 선택하게 하면 선택을 하겠죠? 그럼 그쪽이랑 반대쪽이랑 선택한 쪽의 간식이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을 선택하면 이쪽 간식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때 얘네들의 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모모를 준비했고요. 모모, 기다려. 여기 간식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간식이 두 개가 있어. 그치? 어디? 모모 선택해. 간식 어디 있어? 모모 간식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없는데? 없는데? 간식 어디 있어? 거기? 아, 손 치워. 그럼. 없어. 없는데? 간식 어디 있어? 여기? 없는데? 모모 간식 어디 있어? 자, 모모, 봐봐. 간식이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있어. 자, 아빠가 이렇게 숨겼어. 어디 있어, 간식? 모모, 간식 어디 있어? 간식 어디 있어요? 모모, 간식 어디 있어? 짜증난 것 같은데, 모모? 계속 사. 모모, 짜증났어? 봐봐, 여기 있잖아. 먹어. 아, 짜증나. 우선 모모는 간식을 주고 끝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 냉이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냉이 여기 봐봐. 간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짠, 짠. 간식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없어. 여기 있는데? 어디 있어, 간식? 냉이 간식 어디 있어? 간식 어디 있어? 간식 어디 있어? 네, 간식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없는데? 없는데? 네, 없는데? 네, 간식 어디 있어? 네, 간식 어디 있어요?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네, 간식. 네, 간식 어디 있어요? 간식 먹어. 네, 간식 고마. 네, 간식 어디 있어? 간식 어디 있어? 아, 거기 있어? 잠깐 기다려.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잠깐. 깡패야. 네 깡패야. 없어 임마 깡패야. 여기 있어. 어,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 알았어. 알았어. 잠깐 봐봐. 자, 어디 있어 간식? 네 깡패야. 깡패야. 여기. 아우 깡패. 두 번째로 이제 저희 냉이를 테스트 해봤고요. 세 번째는 저희 놈이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놈이야. 이거 덮고.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없는데? 어디 있어? 여기 없어. 없어. 여기 있고?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없어. 다시. 야, 마크 막무가내지. 열심히 가라. 막무가내로 보는데요. 지금 여기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 기다려. 간식 어디 있어? 없어. 없어. 간식 없어. 여기 있다고? 없는데? 여기도 없어. 여기 없어.
이것도 없고. 깡패, 깡패 없어, 깡패야. 없다고, 깡패야.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그럼. 기다려. 눈 봐봐. 할아버지가 간식 생기게 해줄게. 봐봐, 여기. 노미 콧기름을 여기다 이렇게 쫑 묻히면 간식이 생긴다. 세 번째로 이제 저희 노미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독고다이 녹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고, 여기도 있어. 간식 어디 있어? 간식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없는데? 없어. 여기 있는데? 없어. 여기 있잖아. 어디 있어요? 없어. 여기 있는데? 간식 어디 있어? 녹수 간식 어디 있어? 간식 어디 있어? 간식 없어. 기다려. 녹수 기다려. 봐봐. 녹수 콧기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똑똑똑똑똑 찍으면 간식이 이렇게 생겨.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포도콜리 애들한테 간식이 사라지는 마술 2탄을 또 도전을 해봤어요. 얘네들이 이제 간식이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점점 애들이 로딩 시간이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막 달려들어서 간식을 먹겠다고 빼먹겠다고 막 찾고 막 이런 평소랑은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마무리 멘트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 간식이 사라지는 마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 마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간식을 긴 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종이컵의 이 구경 크기만큼 최대한 비슷하게 간식을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식을 대략적으로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간식을 잘라주신 다음에 간식을 놓고 컵으로 덮어요. 들면 간식이 안 보이죠? 근데 다시 들면 간식이 보여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간식이 종이컵에 딱 들어갔을 때 종이컵의 여기를 잡고 간식이 안 떨어지거든요. 간식이 끝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간식이 있는 요 위치가 아니라 옆에를 잡아주게 되면 간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안 보여주다가 살짝 옆에 잡으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엄청 쉽죠?